감사합니다. 썸팅필름의 핵심은 바로 열차단입니다. 소비자의 안권리를 위해 공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제품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넥스가드는 품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서비스로 받은 핀핑, 이명 썸팅필름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험해보니 새 제품도 자외선을 거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영준 기자님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옆유리와 뒷유리에 틴팅, 일명 썬팅을 해줍니다. 이후 차를 바꿀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바꿀 때 그냥 보통 한번 해줄 때 그냥 타고 바꾸고 3년에서 5년을 쓰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출고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옆유리를 보니 썬팅 필름이 이미 탈색됐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앞유리에서 자외선을 측정한 결과 98% 이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썬팅 필름을 붙인 옆유리도 90% 이상입니다. 지난해 7월 전문 업체 기능성 썬팅 필름을 모든 유리에 부착한 차량은 앞유리는 4.3%, 옆유리는 1.4%만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후에는 자외선 차단율이라든지 열 차단율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게끔 되죠. 서비스 제품은 대부분 최저가 사양인데 문제는 새 제품이라 해도 기능이 엉망이란 점입니다.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측정 인형을 갖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위험 치수인 9 이상으로 맞춰 썬팅 필름을 통과해 비춰보니 서비스 제품은 새 제품이라 해도 인형의 이마가 벌겋게 변합니다. 열 차단율 역시 새 제품인데도 5분이 채 안 돼 기능성 제품과 2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썬팅 필름의 기능은 색의 진하기와 무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품을 부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자동차 서비스는 계속 착공한 계실 겁니다. 썬팅 필름의 핵심은 바로 열차단입니다. 소비자의 안권리를 위해 공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제품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넥스가드는 품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서비스로 받은 핀핑, 이명 썬팅 필름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험해보니 새 제품도 자외선을 거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님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옆유리와 뒷유리에 틴팅, 일명 썬팅을 해줍니다. 이후 차를 바꿀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바꿀 때 그냥 보통 한번 해줄 때 그냥 타고 바꾸고 3년에서 5년을 쓰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출고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옆유리를 보니 썬팅 필름이 이미 탈색됐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앞유리에서 자외선을 측정한 결과 98% 이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썬팅 필름을 붙인 옆유리도 90% 이상입니다. 지난해 7월 전문 업체 기능성 썬팅 필름을 모든 유리에 부착한 차량은 앞유리는 4.3%, 옆유리는 1.4%만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후에는 자외선 차단율이라든지 열 차단율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게끔 되죠. 서비스 제품은 대부분 최저가 사양인데 문제는 새 제품이라 해도 기능이 엉망이란 점입니다.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측정 인형을 갖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위험 치수인 9 이상으로 맞춰 썬팅 필름을 통과해 비춰보니 서비스 제품은 새 제품이라 해도 인형의 이마가 벌겋게 변합니다. 열 차단율 역시 새 제품인데도
고분이 채 안 된 기능성 제품과 2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썬팅 필름의 기능은 세계 진화기와 무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품을 부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자동차 사업인들은 계속 속공한 계실 겁니다. 썬팅 필름의 핵심은 바로 열차단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제품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넥스가드는 품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서비스로 받은 틴팅, 일명 썬팅 필름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험해보니 새 제품도 자외선을 거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영준 기자님 취재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옆유리와 뒷유리에 틴팅, 일명 썬팅을 해줍니다. 이후 차를 바꿀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바꿀 때 그냥 보통 한번 해줄 때 그냥 타고 바꾸고 3년에서 5년을 쓰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출고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옆유리를 보니 썬팅 필름이 이미 탈색됐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앞유리에서 자외선을 측정한 결과 98% 이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썬팅 필름을 붙인 옆유리도 90% 이상입니다. 지난해 7월 전문 업체에 기능성 썬팅 필름을 모든 유리에 부착한 차량은 앞유리는 4.3%, 옆유리는 1.4%만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후에는 자외선 차단율이라든지 열 차단율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게끔 되죠. 서비스 제품은 대부분 최저가 사양인데 문제는 새 제품이라 해도 기능이 엉망이란 점입니다.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측정 인형을 갖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위험 치수인 9 이상으로 맞춰 썬팅 필름을 통과해 비춰보니 서비스 제품은 새 제품이라 해도 인형의 이마가 벌겋게 변합니다. 열 차단율 역시 새 제품인데도 5분이 채 안 돼 기능성 제품과 2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썬팅 필름의 기능은 세계 진화기와 무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품을 부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자동차 사업인들은 계속 속공한 계실 겁니다. 썬팅 필름의 핵심은 바로 열차단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제품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넥스가드는 품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서비스로 받은 틴팅, 일명 썬팅 필름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험해보니 새 제품도 자외선을 거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 주시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옆유리와 뒷유리에 틴팅, 일명 썬팅을 해줍니다. 이후 차를 바꿀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바꿀 때 그냥 보통 한번 해줄 때 그냥 타고 바꾸고 2년에서 5년을 쓰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출고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옆유리를 보니 썬팅 필름이 이미 탈색됐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앞유리에서 자외선을 측정한 결과 98% 이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썬팅 필름을 붙인 옆유리도 90% 이상입니다. 지난해 7월 전문 업체에 기능성 썬팅 필름을 모든 유리에 부착한 차량은 앞유리는 4.3%, 옆유리는 1.4%만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후에는 자외선 차단율이라든지 열 차단율을 많이 기대할 수가 없게끔 되죠.
서비스 제품은 대부분 최저가 사양인데 문제는 새 제품이라 해도 기능이 엉망이란 점입니다.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측정 인형을 갖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외선 위험 지수인 9 이상으로 맞춰 썬팅 필름을 통과해 비춰보니 서비스 제품은 새 제품이라 해도 인형의 이마가 벌겋게 변합니다. 열 차단율 역시 새 제품인데도 5분이 채 안 돼 기능성 제품과 2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썬팅 필름의 기능은 세계 진화기와 무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품을 부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김치 3차 연차 돌리는데요. 썬팅 필름의 핵심은 바로 열 차단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제품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넥스가드는 품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서비스로 받은 핀핑, 이명 썬팅 필름을 그대로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실험해보니 새 제품도 자외선을 거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 주시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옆유리와 뒷유리에 틴팅, 일명 썬팅을 해줍니다. 이후 차를 바꿀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바꿀 때 그냥 보통 한번 해줄 때 그냥 타고 바꾸고 2년에서 5년을 쓰는 것 같아요. 2013년에 출고된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옆유리를 보니 썬팅 필름이 이미 탈색됐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앞유리에서 자외선을 측정한 결과 98% 이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썬팅 필름을 붙인 옆유리도 90% 이상입니다. 지난해 7월 전문 업체에 기능성 썬팅 필름을 모든 유리에 부착한 차량은 앞유리는 4.3%, 옆유리는 1.4%만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자체가 이제 안 되는.